지금 내곡동 특검 얘기할까요? 네. 장롱 속 6억 원 정체 밝히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스 얘기가 나오면 자꾸 또 BBK 얘기가 나오고요. 그렇죠. 그럼 BBK 수사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 뭐 책도 BBK의 배신이다 뭐 이런 책도 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. 네.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5년 전에 빅 이슈였는데 사람들 아직도 좀 뭔가 석연치 않는 게 있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내곡동에 특검하다 보니까 장롱 속 6억 원이 다스 회장 큰형의 얘기고 이 다스 얘기가 나오니까 또 갑자기 BBK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스에서 BBK를 또 140억 투자한 거 이게 또 MB 돈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, 지금. 꼬리가 꼬리를 하나가 계속 무는 이렇게 그 지금 먹이사슬 네, 체인처럼 그렇죠. 연결이 돼 계속 가고 있는데 있어서요. 돈이 많은 집에서들은 그러나요? 장롱 속에다 그렇게 7, 8억, 6, 7억씩 이렇게 현금으로 넣고 그런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. 태어나서 장롱에 현금 막 이렇게 6억, 이렇게 막 10억 있는 거는 처음 아직도 들었습니다.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예. 결국 이거는 특검팀의 의지의 문제겠죠.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최대 시한은 45일밖에 안 되는 거고, 지금 꽤 많이 시간이 지났고요. 물론 네. 기한을 연장한다고 하는데,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. 방금 지적하신 게 진행자께서. 그런데 이상은 씨,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씨의 진술을 무너뜨리지 못하면, 지금 이상은 씨 진술은 그거 아닙니까? 도곡동 땅을 몇년 있다 팔았더니 그게 큰 돈이 됐다. 그걸 자기 현금으로 뭐 갖고 있었다. 김재중 씨하고 자기하고 10억을 투자했는데 뭐 그게 150억인가 됐다며요? 거의 10배 가까이 네. 불었고 그것을 삼성인가 어디서 하는 뭐 투신인지 증권사인지 어디에 뭐 이렇게 좀 묻어놓는 네.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1,000만 원, 4,000만 원씩 매달 찾은 거다. 네. 그럼 현금에는 꼬리표 안 달렸으니까 아니, 그 근데,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데. 이치적으로, 형, 그렇게 확실한 돈이라면 그냥 은행에 넣어도 2%, 3%씩 이자가 붙는데, 이게, 뭐, 돈에 검은 돈이 있고 흰 돈이 있겠습니까? 많은. 네. 하여튼 그거를 우리가 깨끗한, 그러니까 진짜 흰 돈이라면, 그걸 아니가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예. 2%의 이자 조금이라도 0.1%의 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돈 집어넣는 게 그게 서민들의 상식인데. 상식이잖아요. 그거를 2천 4천 빼가지고 굳이 그거를 내 넣어놓는다는 게 이게 조금 뭐 상식적으로 뭔가 좀 그렇지 일단 않습니까? 장롱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네. 힘든데. 그러니까 자꾸 검은 돈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상식에서 벗어날 검찰, 수 있는. 검사 차원에서, 수사하는 차원에서는 이상은 씨의 진술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거기서 더 나가기가 법리적으로 힘든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아주 그래서 이 조금은 부분은 어쨌거나 내연하는 불씨이고 이게 또 문제점이 밝혀지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는 이슈가 되겠죠. 네, 계속해서 BBK의 이 배신이라는 책 출판사 사장을 모시고요.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. 김경준 씨 아내, 미국의 아내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잠시 후 그렇습니까?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계속 갑니다. 네,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